안녕하세요. 비전나비 로보틱스의 영업대표 한희화라고 합니다.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2016년도에 심천에서 설립하여 2018년도 중국 내 영업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2020년부터 해외 영업을 시작하였고 작년 한국에서의 매출은 대략 100대 정도입니다.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비전 카메라를 기반으로 자율주행을 실현하는 자율주행 무인 지게차 회사입니다. 한국은 수많은 자동화 라인, 특히 내부 물류 분야에서 높은 로봇 보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차 중인 트럭 운영은 내부 물류의 시작과 끝이며 더욱 높은 효율성을 요하는 가장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부분입니다. 트럭 하역 자동화가 복잡하고 어려운 데는 두 가지 핵심 요인이 작용합니다. 첫째, 일반 트럭, 윙바디 트럭 및 화물 컨테이너 트럭 등 트럭의 유형과 사양이 다양하고 컨테이너의 너비는 4m에서 14m로 놀랍도록 범위가 넓습니다. 둘째, 다양한 수송 차량에 적재되는 자재가 매우 긴 보드나 비캐리어 화물 등 다양한 형태를 띱니다. 굴지의 로봇 인식 제어, 포지셔닝 및 일정 조절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비전나비의 자율 지게차는 환경 인식, 정밀한 제어 및 안전한 자동 측면에서 완전한 기능을 발휘합니다.